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거의 끝이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와, 한마디로 텍사스 아직 살아있네. 제가 그 말을 딱 했습니다. 그 뉴스 보고. 그리고 텍사스 외에도 지금 17개의 주가 동참을 하고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어제요, 연방대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됐다. 이래가지고, 뉴스가 뭐 난리 났죠? 야, 이제 끝났다. 바이든이 되었다. 공화당 소송 기각했대. 연방대법원에서.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기각, reject가 아니고요. 보류, pending입니다. pending. 기각된 부분이 뭐냐 하면, 급속 처리 요청입니다. expedition request. Expedition Request. 급속 처리 요청입니다. 왜? 펜실베니아 건을 포함해서 더 포괄적인 소송을 텍사스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더 포괄적인 소송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는 바이든 승리다라고 하는 거다 틀린 얘기입니다. 자, 이 펜딩 된 판결이 뭐냐 하면요. 내용이 뭐냐면 우편 투표를 유고하지 않는 유권자에게도 우편 투표 기회를 확대한 것은 무효다라고 소송 낸 것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이거 펜딩이죠, 펜딩. 근데 그게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러면서 기각한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연방 법원이 결정낸 거 전혀 아닙니다. 이거 예전에 미국 총무처에서 바이든한테 인수위 자금 줘라라고 했던 공문서랑 비슷한 거예요. 그 총무처에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이제 인수 자금 받기로 했다 이렇게 기사 나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공문 내용 어땠습니까? 제가 자세히 보도해 드렸었잖아요. 바이든이 마치 나 이번에 수석한 것 같은데 수석 장학금 주세요 이러니까 에밀리 총무처장이 편지 딱 보내가지고 돈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가 1등 했다는 성적표 갖고 와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바이든이 인수위 이제 하는 것처럼 기사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 투표 기회를 확대한 게 무효다 이렇게 소송 낸 거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펜딩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큰 소송이 있으니까 그큰 소송 안에 같이 들어가는 소송이 되는 거죠. 펜딩입니다. 자, 텍사스주가 연방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이 선거에서 unconstitutional 한 점이 많다라고 해서 경합주 네 곳에 대해서 이 소송을 냈죠. 그런데 이 소송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주들이 여기에 합세를 했습니다. 어느 주가 합세를 했냐? 엘라바마, 아칸사, 플로리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소송에 병합해서 재판을 미 연방법원에서 다시 재판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미 연방은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류 언론이나 한국 언론이 바이든 승리라고 100번 외쳐봤자 승리자가 안 됩니다. 그것은 언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요, 원고의 요구 중에서 긴급 구제 명령만 기각한다. 이겁니다. 긴급 구제 명령만 기각한다. 다른 주장에 대해서 기각한다는 약식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텍사스주를 비롯해서 17개 주가 지금 unconstitutional 소송 들어갔습니다. 어느 주를 상대로? 4개 경합주를 상대로.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주를 대상으로 위헌 소송 제기했죠. 그래서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17개의 미국 주가 이 경합주 4개 주의 선거 결과 인정할 수 없다. unconstitutional, 위헌적이다라고 소송 제기한 겁니다. 이 4개 주에 걸려있는 선거인단 숫자가 62석입니다. 이거 트럼프가 가져오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선거 증거가 만연하고 증인이 이렇게 많은데, 증인이 전국적으로 뭐 1200명 이상 진술서를 썼다고 어제 뉴스 보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도 미국이 부정선거를 덮고 지나간다? 그러면 전 세계 민주주의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그래서 제가 밤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트럼프 진 거 아니고요. 바이든 승리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도 바이든 승리자 아니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인증 요구 해당 추천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인 아니고요. 바이든은 당선 호소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부터 바이든은 당선 부결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당선 부결인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펜딩으로 나온 판결과 텍사스와 17개 주가 소송한 이 내용을 비교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내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 빠를지 몰라서 내가 영주권도 신청하고 취업비자도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취업비자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영주권이 더 중요하고 포괄적인 거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펜딩 되었다는 것은 취업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텍사스 외 17개 주가 이 위헌 소송한 거,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주들이 다른 주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거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미국이 연방 국가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USA라고 하는 그 뜻이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United States. 연합한 주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주 하나하나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지금 17개 주가 4개 주를 상대로 소송 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며칠 동안에 굉장히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고요. 자,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왜 트럼프 법률팀에서 같이 활동하지 않고 따로 활동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그냥 선거 부정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국가 반역죄로 다스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주변 측근들이 계속 그 국가 반역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고 절대로 승복하고 이거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미니언 관련해서 22개 기계 포렌식도 발표 예정입니다. 포렌식 하면 뭐가 나올까요?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조지아주 굉장히 부정선거 의혹이 많았잖아요. 증거도 나오고 비디오 그 CCTV 영상, 대박 영상까지 나왔는데 조지아주 주지사가 그 간첩 혐의로 폐쇄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여기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영사관을 미국 뉴스에서 보도를 할 때 뭐라고 표현을 쓰는가 하면 스파이 허브, 간첩의 본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스파이 허브.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 대선은 아직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1월 20일에 누가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지 보세요.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러 개 주가, 17개 주가 합동으로 위헌 소송한 거,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게 헌법 3조에 따라서 연방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입니다. 텍사스에서 처음 소송 제기했을 때 제가 딱 든 생각이, 와, 텍사스 아직 살아있네 였습니다. 텍사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Don't mess with Texas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텍사스 너희들 어지럽히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7개 주가 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집단 소송 되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대박입니다. 연방법에 따르면요, 2개 주 이상이 이 일을 제기를 하면 연방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승인이 되고 승소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94표 획득입니다. 294표 획득입니다. 그리고 이 4개 주, 경합주 4개 주, 소송 당한 이 4개 주들은요, 주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우편투표를 unconstitutionally, 위헌적으로 실시를 해서 전대미문의 사기 부정 선거가 일어났다. 이게 헌법 위반이다. 라는 겁니다. 명백한 증거 증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대박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이거 아마 선거 결과 이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거 뒤집어지면 62석입니다. 62석.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 방송을 봤는데 뭐 뉴스맥스, NTD, 팍스뉴스 여러 방송을 봤는데요. 그렉 켈리가 뉴스맥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게스라이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게스라이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게스라이팅이라는 얘기를 보통 사람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게스라이팅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렉 켈리가 한 얘기가 지금까지 언론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와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을 게스라이팅 시키고 있다. 세뇌시키고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렉 켈리가 뉴스맥스에서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자기가 볼 때는 주류 언론들이 국민들을 게스라이팅, 세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나쁜 사람, 트럼프는 불복하는 사람, 그죠? 추접스럽게 불복하는 사람, 이렇게 게스라이팅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요, 이 텍사스의 연방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블룸버그 제목인데요. 텍사스 어토니 제너럴 이 수프림 코트에 대해서 수프림 코트에 쿠를 하라고 쿠데타 하라고 지금 요청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쿠데타 하라고. 와 정말 표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연방 대법원에 쿠데타 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또 CNBC 뉴스 제목은 그나마 팩트 위주네요. 텍사스가 4개의 경합주 대상으로 연방 대법원에 소송했다. Unlawful election result. 그러니까 불법적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 소송 제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7개 주가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하면서 뉴스에서 각 주의 이 법무장관들, Attorney General들이 사진과 함께 그들이 고소장, 소송하는 그 서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얼굴이 나오는 인물들은 정말 후대에 길이 남을 그런 역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처음 이 소송을 시작한 텍사스 살아있네 함부로 설치다가 텍사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들고요. 좀 있으면 바이든이 왠지 I'm disqualified, I'm sick 나 병이 나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끝입니다. 지금 17개 주가 나서서 경합주 4개 주 결과 무효다 라고 소송 들어갔습니다. 정말 정말 기쁜 소식이고요.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어제 연방 대법원이 기각했대. 트럼프 졌어. 이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소송은 굉장히 작은 거고 지금 엄청나게 큰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승리로 가는 소송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세요.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이게 비구독자에게도 추천이 많이 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상. 그래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 이제 또 어떤 속보가 나올지 저도 참 잠 못 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속보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